근데 이 DJI가 이 음성 끊기고 갑자기 뭐 저장 안 되고 이런 걸 얼마나 신경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능 저는 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녹음 기능.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 자체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DJI 오즈모 포켓 3 리뷰를 하고 나서 DJI 제품 두 개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즈모 포켓 3 말고도 지금 보시는 이 DJI 마이크 2 제품을 샀습니다. 좀 더 빵빵하게 잘 들리는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두 개의 마이크가 들어있는 걸 샀는데요. 오늘은 뭐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도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이크의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꼭 이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같은 것들 혹은 오디오 음향 기기에 관련해서 사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저번 말씀드렸듯이 포켓3가 있고 이번에는 마이크2 이 제품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에 꽂을 수 있는 우리 흔히 이제 윈드스크린이라고 하죠. 마이크에 이렇게 위에 꽂아놓으면 바람 막 불 때 이제 바람 때문에 바람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효과를 각각 마이크에 꽂을 수 있도록 꽂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제품을 언박싱하게 되면 일단 사용자 설명서와 전용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3 그 재질과 똑같은 방수 처리된 자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크기가 좀 작긴 한데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충전 케이스에는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면의 버튼을 똑 누르면 열릴 수가 있고 내부에는 양쪽에 수신기가 두 개 그리고 가운데에 송신기 한 개로 송신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뭐 C2A 타입 케이블이 있고 이거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윈드스크린 데드캣이 풍전음 방지를 위해서 두 개가 있고 C타입 젠더랑 라이트닝 젠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기기와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 송신기에 보면은 뒤에 자석이 강력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딱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강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보통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거 나가면은 보통 클립형이 되다 보니까 옷에 이제 안 맞고 막 옷에 딱 걸치면은 입하고 떨어져갖고 이제 소리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자석으로 딱 붙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밥통같이 군대 가면 보실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충전기 같은 거 이 충전기에다가 마이크 두 개 그러니까 수신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송신기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가 군대 천막같이 생겼는데 딱 끼면 이 가운데 있는 수신기에 있는 디스플레이 죠 여기에다가 충전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뒷면을 보니까 이 충전기의 입력이 5V에 3A거든요. 그래서 15W 지원할 수 있는데 뭐 3A 지원되는 건 좋은데 저는 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도록 좀 높은 전압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지금 충전 속도가 느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5W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갤럭시 기준으로는 고속 충전이 25W고 초고속 충전이 45W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속 충전할 때 25W면은 좀 빠르게 된 편이고 45W면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근데 이건 15W니까 이제 기본적인 충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뭐 마이크랑 수신기 같은 게 스마트폰과 뭐 아이패드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높은 전력을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고속 충전돌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 케이스와 함께 계속 충전하면서 사용하면은 약 18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각 카메라 브랜드별로 이 수신기 개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들어오는 음량을 조절을 하는가 이게 특성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세팅을 했다라는 거고 굳이 뭐 카메라 세팅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형태로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디스플레이가 이게 터치가 되는데 이게 좀 지금은 저는 익숙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하긴 하는데 이것보다 그냥 옆에 있는 휠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휠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휠로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한 개 딸깍딸깍 할 때마다 메뉴가 옮겨지니까 이게 둘 다 있는 거는 그래도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게 하나로 돼 있으면은 이거 터치하면은 잘 안 돼서 조금 수신기가 조작이 힘들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기가 이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CD 창이 있는데 여기 세부 설정에 가가지고 돌아간 다이얼 버튼이나 전원 버튼 같은 거 이용하고 이어폰이나 핸드폰 단자, 케이블 아웃 단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송신기는 이제 포켓3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송신기 마이크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상단에는 이 마이크 캡슐이 있고 이 데드캣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신기를 기준으로 가보시면은 이 설정에서 대부분 디스플레이를 통해가지고 밝기 조절을 한다거나 언어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 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없으면은 그냥 컴퓨터 연결하고 다 세팅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리면은 전 메뉴에 취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신기 각각의 개인들을 조절한다거나 송신기도 이 개인을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수음량을 조절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으로 착 붙을 수 있도록 해서 몸에 딱 붙을 수 있도록 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되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이 포켓3에서도 보여드린 이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풍절음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약간 좀 있어 보여.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상황도 많은데 1대1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각각 하나 드리고 저도 하나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촬영할 때도 풍절음을 방지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봐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로 2채널로 하면은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똑같은 음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입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뭐 노트북 PC 같은 거 다양하게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냥 블루투스 기능이어갖고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해갖고 바로 녹음해도 돼요. 이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포켓3라든가 뭐 태블릿, 핸드폰과 다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니까 요거 기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모컨 기능을 통해갖고 녹화 온오프도 제어 가능합니다. 포켓3 이용자들이 요걸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이죠. 바로 리모컨으로 딱딱딱 끄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DJI 마이크2는 요게 주파수가 2.4GHz를 쓰거든요. 2.4GHz 때에는 원래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용대역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스펙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50m 멀리 있어도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와이파이 2.4GHz 대역에서도 자기 밴드위스 내에서 다른 인터피어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블루투스의 송수신이 강력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녹음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안심이 됐고요. 물론 250m까지 갈 일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만큼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유튜브로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잠깐 이렇게 목소리가 끊기는 경우도 영상의 품질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터피어런스에 의해서 이 신호가 왜곡돼가지고 끊기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안정성 있게 통신할 수 있다, 즉 안정적으로 녹음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DJI가 이 음성 끊기고 갑자기 뭐 저장 안 되고 이런 걸 얼마나 신경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능, 저는 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녹음 기능.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 자체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섭이나 다른 변수로 인해서 오디오가 끊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 자체에 대해서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혹여나 수신이 안정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럼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갑자기 뛰어다닌다거나 뭐 사람들이 너무 많다거나 이렇게 녹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브랜드별로 이 순 개인량을 다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각각의 어떤 디바이스들의 일단 물성 자체가 다를 수 있죠. 이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어떤 개인값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의 개인을 설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 마이크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전문 마이크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가 많은데, 진짜로 뭐 전문적으로 좀 음성을 녹음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하실 때 또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신다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DJI 마이크 2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플로트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장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너무 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이제 제가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게 얘기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투채널 마이크니까 상대방이 너무 갑자기 시끄럽게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24비트나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음량 자체를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32비트가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구분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크게 녹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를 후처리로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부 촬영에 있어서는 정말 특화된 그러한 블루투스 마이크가 아닐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요게 이렇게까지 필요하냐, 물론 비싼 거 사서 쓰면 좋겠지만도 평소에는 저렇게 32비트 저렇게 게인을 줄여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거기다가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쓴 것을 마이크에서 이미 지원을 하니까 좀 상당히 조용한 것에서 지원을 한다, 즉 외부에서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다라고 하면서 내돈내산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DJI에서 땡전 한푼 받지 않고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하고 나니 다른 제품도 사서 같이 리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